안녕하세요, 김줄세예요. 오늘도 양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코가 개콘과 창고에 놔뒀던 건초를 해치우고 있었어요. 건초를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주 귀한 먹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멀쩡하던 집도 모조리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거 망치로 쳐도 이 정도로 되기는 쉽지 않은데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박치기로 집을 부수다니. 어쨌거나 이미 많이 먹었겠지만 건초를 다시 한번 줍니다. 여전히 입이 고급이라 줄기는 먹지 않고 이파리만 먹는 푸들이. 그마저도 먹다가 갑니다. 아주머니, 줄기를 드시라고. 자, 이제는 우리 오리들을 꺼내줄 시간. 문이 열리고 파다다닥 튀어나옵니다. 독이 녀석 정말 끈질기게 라미를 쫓아다니네요. 하지만 라미가 받아주질 않습니다. 저것도 거의 일상이 돼버려서 라미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눈치. 연못에 수온이 오르자 그간 잠잠했던 향어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고 연못의 시즌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녀석은 새로운 설정이 중에 한 녀석인데 구와 짝이 됐는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일리. 유 녀석은 딱히 무리에 끼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항상 다른 녀석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었던 깃털도 몰라보게 깨끗해졌죠. 지난번에 수국에 물을 주고 벌써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박만 한번 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수국에 물을 줍니다. 이쪽은 경사가 진 면이라 햇빛을 더 받고 건조한 겨울에는 식물들도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보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주고 있는데 일리가 우리를 전부 다 끌고 왔어요. 얘네 어릴 때는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 되게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 잊어버렸나 봅니다. 오, 그래도 설정이는 앞에서 얼쩡대지만 돌아갑니다. 물 주는데 옆에서 계속 주머니를 쿡쿡 찌르는 녀석. 원하는 게 뭘까요? 그래도 이 녀석들 멀리 가지 않고 옆에 꼭 붙어서 깃털 정리를 합니다. 불안불안해서 멀리 있느니 그냥 옆에 있는 게 나아요. 다시 물을 줍니다. 오리가 가니까 이젠 또 양이 참견을 하네요. 오리는 원래 수줍음이 많아서 이렇게 근처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을 뿌리니까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제자리로. 물 잘 주나 감시 중. 수국에 물은 다 줬고 이제는 오리들 밥 먹을 시간. 참 물을 많이 먹네요. 물을 이렇게나 많이 먹으면 몸에 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살이 찌는 게 신기합니다. 아참, 설정이도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견된 3개의 알. 하나는 라미가 나왔을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설정이가 각각 하나씩 나왔겠죠? 텅텅 비어있는 냉장고가 알로 뒤덮일 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알라미가 나왔던 알을 한번 보러 갈까요?
현재 화장실에는 10개가 넘는 알들의 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다 오리알이고요. 이 옆에는 아프리칸 거위의 알과 오리알 하나. 먼저 알라미의 알부터 검란을 시작해봅니다. 짜자잔. 어? 좀 불구스름하긴 하지만 안쪽에 핏줄이 하나도 없는 게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알들도 진행을 해봅니다. 어째 하나같이 발생이 안 됐네요. 노란데요 이건. 오! 발생이 되고 있는 알은 이렇게 색깔부터 다릅니다. 불구스름하죠? 안에 있는 빨간색 핏줄이 LED에 비쳐서 빨갛게 보이는 건데요. 가운데에는 새끼 오리의 눈으로 보이는 검정색 동그란 물체도 보입니다. 여기 조금 더 잘 보이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검정색 눈. 오, 이게 훨씬 잘 보이네요. 와, 드디어 오더기들의 새끼들의 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간 안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온도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총 5개의 오리 알에서 새끼가 자라고 있어요. 연못에서 발견했던 꿩알로 추정되는 요 녀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5개의 알에서 새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에게는 거위알이 남아있습니다. 이 녀석들도 한번 검란을 해볼까요? 오! 거위알은 껍질이 두꺼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핏줄이, 검은 줄이 지나가고 있죠? 요건 오리알인데 무정란. 다른 거위알은, 오, 이것도 발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거위알. 오, 여기도 발생이 되고 있네요. 어떡하죠? 한 마리씩만 나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부화기를 돌리고 있는데 8마리나. 오리 9마리 키우는 것도 엄청 힘들었는데 여기에 8마리가 더 추가된다고요?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일리의 자손이 궁금하긴 하지만 이거 너무 많아요. 이제 더 이상 이름 지을 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연못도 터져버릴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